이번에 우리 지은 씨가 이제 뮤직비디오 연기를 하면서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뭔지 궁금해요. 약간 이제 현실에서는 지금 어려운데 현실에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네, 뜻깊은 추억이었고 재미있는 촬영이었습니다. 뜻깊게 현실보다는 이렇게 판타지적인 네, 약간 영화 아닌 뮤직비디오 약간 그런 사이에 영화와 뮤직비디오 네, 사이에 그 어디쯤? 스토리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의 약간 아이돌스러운 약간 네, 되게 많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너무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? 네. 지금 보니까 타이틀곡이 러브예요. 네, 맞습니다. 타이틀곡을 러브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 이제 러브가 사랑이잖아요. 그래서 사랑을 테마로 순수함이랑 그리고 환 열정을 그런 느낌으로 감정을 채웠고 순수한 남자의 이제 뭐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그러죠. 그걸 담아서 팬들을 향한 저의 메시지도 담겨있는 그런 가사고 노래입니다. 첫 미니 앨범이고 네, 팬들을 그렇습니다. 향한 사랑 그리고 모두를 향한 사랑을 네, 나타낸 그런 곡 네. 러브입니다. 자,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러브라는 곡 무대에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. 드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그러면 앨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죠? 네, 맞습니다. 네. The Beginning of, 그리고 Us, 그리고 타이틀곡 Love, 그리고 우주, 새벽달, 020 이렇게까지 딱 6곡입니다. 네. 이제 제목만 들어도 장르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 네, 느낌이 그렇습니다. 드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 박지훈 씨의 최애곡, 원픽곡은 어떤 곡입니까? 제 최애곡은 아무래도 같이 이제 프라하를 갔었던 우리 타이틀곡 러브지 않을까 싶네요. 러브. 네. 여섯 곡이 진짜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네, 그렇죠. 정말 다 소중한 곡일 텐데 이 영투애니도 그렇고 지금 다양한 곡들이 있잖아요. 어떤 곡을 녹음할 때 가장 빨리 끝났고 어떤 곡을 녹음할 때 가장 힘들게 늦게 끝났나요? 아무래도 이제 좀 늦게 끝난 작업은 이제 타이틀곡이죠. 아무래도 타이틀곡이 제일 중요하니까 또 작곡가 형께서도 되게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래서 그런 작업이 또 열심히 돼서 서로의 땀을 흘리면서 약간 그래서 더 좋은 앨범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여보? 네. 그리고 제일 빨리 끝난 곡은 영투엔티가 은근 빨리 끝난 것 같아요. 이대일 곡과 함께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이 곡을 또 우리 지훈 씨가 직접 가사를. 네, 저도 이제 가사를 직접 참여도 했고요. 네, 그리고 대희가 이렇게 좋은 곡을 써줘가지고 팬미팅을 네, 통해서 열심히 네,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이 곡을 사실 지난 2월 9일날 첫 팬미팅에서 선보여 주셨던 그런 곡인데 이 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팬 여러분들이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. 팬미팅을 다니실 때마다 아시아 투어에서 떼창의 위험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말씀 좀 해주세요. 네. 그러니까 한국어 노래인데도 이제 해외 많은 메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같이 즐기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되게 행복했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 작사는 본인했지만 또 곡을 이대일 군이 함께 하면서 프로듀서 스타일이 있잖아요. 여섯 곡이 다 느낌이 다를 텐데 이대일 씨는 프로듀서로서 스타일이 어땠나요? 대위 스타일은 되게 확실해요. 그러니까 자기가 낸 곡의 그런 스타일이 레퍼런스라고 하죠. 그런 느낌이 자기가 불렀던 그런 느낌과 제가 부른 느낌이랑 같아야 돼요. 아 이대일 씨가 불렀던 느낌과 네. 그래서 저도 약간 약간 R&B 스타일의 약간 해외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를 좀 담고 싶어 그렇게 느낌을 말했었는데 데이가 이제 한 번에 너무 좋은 곡을 저한테 줘가지고 저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네. 데이 스타일은 네, 확실한 것 같습니다. 확실한 스타일을 가졌다. 네. 자 그렇다면 여섯 분의 그 프로듀서들이 다 스타일이 달랐을 텐데 이번에 미니 앨범을 준비하면서 지훈 씨가 프로듀서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어떤 말이에요? 지훈아 좋은데 한 번만 다시 해볼까? 그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정말 좋을 때 그런 말 안 하거든요. 그렇죠? 네, 좋은데 그렇죠. 한 번만 더 가자. 그리고 또 한 번이 아니죠 사실은. 그렇죠? 뭐 한 번이 됐고 이것도 좋은데 딱 한 번만 더 해보자. 약간 이런 식. 네.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거죠. 아 지훈씨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돼요. 네네네. 킬링 파트가 안무가 있는데 안무
안무를 뭐 살짝 보여드릴까요? 어? 좋죠. 그 이제 사비 부분에 이제 후렴 부분에 나만의 너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나만의 너. 자, 그 파트를 처음이네요. 와. 여기까지가 네. 나만의 너 할 때 그 포인트 너. 제, 예전에 제 노래에서 그건 바로 너. 착각했는데 그 노래 아세요 혹시? 미안해요. 그때 제가 포인트로 그렇게 찔렀었는데 아... 그 딱 할 때 정말 여신 출동하겠는데요. 아, 어, 네. 아, 생기시니까 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. 네. 이 포인트 안무도 하실 때 이제 지훈 씨 의견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어, 네, 안무도 뭐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안무는 참여를 안 했어요. 그래서 네, 안무는 참여를 안 했고 안무가 형들께서 좋은 안무 이쁘게 잘 곡에 맞게 잘 써주셔가지고 네, 감사할 따름입니다. 박지훈 씨에 맞게 자, 이 노래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을까요? 감상 포인트. 약간 사랑을 하고 싶을 때, 네,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,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듣고 아니면 들으면서 제 생각을 하시든지 네, 저도 여러분 생각을 할 건데요. 네, 아무튼 러브를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봄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곡이겠네요. 네, 네, 그렇죠. 정말 잘 어울릴 겁니다. 지금 듣기만 해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 박지훈 씨는 무대를 위해서 잠시 무대 뒤에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네.